안녕하세요, 다림입니다. 오늘은 스트림야드 위험방송방을 핸드폰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플을 클릭해주세요. 검색창에 스트림야드 한글로 치셔도 되고요, 영어로 치셔도 됩니다. 스트림야드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PC처럼 보이는 데스크톱 버전은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네모칸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데요, 전에 테스트로 했던 것들이 남아 있어요. 기존 거를 수정해서 쓰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제 송출할 플랫폼을 선택하라고 하는데요, 유튜브 계정을 연동하시면 됩니다. 시작하실 때 제목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테스트니까 저는 비공개를 했는데요, 위에서부터 공개, 일부 공개, 비공개 이렇게 됩니다. 또 예약도 할 수 있는데요, 예약한다고 그 시간에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고 라이브, 라이브 시작을 누르셔야지 시작이 됩니다. 공개 설정을 하고 방을 만들면 고 라이브 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화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로 모드로 시작을 했는데요, 가로 모드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로 모드로 시작하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데스크톱 버전으로 하시면 됩니다. 닉네임은 꼭 쓰셔야 되고요, 카메라와 오디오는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세로 모드로 하시면은 게스트가 왔을 때 화면 분할 같은 레이아웃 설정할 때 좀 불편해요. 게스트 초대하는 링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PC로 하시는 게 좋은 게 이 복사 링크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게 참 불편합니다. 복사한 링크를 창을 내리고 카톡이나 유튜브 창에 띄우면 되겠죠? 메일로 보내도 되고요. 데스크톱 버전을 하면은 이렇게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편합니다. 스트림야드는 튕겨져도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방장이 모르고 나가기를 눌러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이브 종료를 엔드를 누르지 않으면 계속 돌아간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스트들이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게스트들은 나가면 되지만 방장이 종료하지 않으면 그 방은 계속 라이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PC 버전은 이런 모양인데요, PC에서 할 때는 또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모바일에서 이 정도 나오면 정말 대단한 거죠. PC 버전일 때는 복사한 링크를 바로 지메일로 보낼 수도 있더라고요. 아마 다들 여기까지는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화면을 저기 안에다 넣어야 됩니다. 닉네임이 써있는 화면을 꾹만 누르시면 저기 화면에, 라이브 나가는 화면에 추가가 되고, 이 상태로 시작하시면 목소리는 아마 들릴 거예요. 근데 화면에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스트들도 똑같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기능들도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한 번씩 눌러보고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다 영어다 보니까 한 번씩 해보고 알게 된 거거든요. 공지사항을 여기다가 넣고 사람들에게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닉네임 모양과 색깔은 여기서 바꾸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하니까 설정할 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세로로 다시 하고. 그러나 다리미는 종종 모바일에서 스트림야드를 합니다. 그냥 방송을 켜도 되지만 이연방송을 하고 싶을 때는 밖에서도 할 때가 있고요, 주방에서 요리를 한다거나 거실에서 먹방을 할 때 종종 합니다. 컴퓨터를 가져갈 순 없으니까요. 조금의 불편함은 있지만 재미도 있습니다. 채팅을 치지 않고 얼굴을 보면서 말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화상통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질은 많이 떨어지고요, 이어폰은 정말 필수입니다. 이어폰은 유선 이어폰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는 끊기기도 하고 많이 울립니다. 새로 점 3개를 한 번씩 눌러보세요. 데스크톱 버전으로 제가 로그인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처음이 아니신 분은 여기 로그인에서 꼭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화면이 PC 버전입니다. 초대 링크만 있으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으면 같이 이연방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만들게 되었거든요. 컴퓨터로 하실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화면에서 보여지는 설정 같은 게 조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링크는 여기서도 볼 수 있더라고요. 파란색 네모 칸을 누르시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여기서 기존의 방송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라이브 할 때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르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제 이연 방송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연 방송을 켜시면 저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편집하느라고 자막을 다 넣지 못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다리미는 이만 물러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미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